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5살짜리 아이에게 벌어진 일이라기에는 너무도 파란만장한 얘기입니다. 잘 들어보시죠. 2009년 5월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인 엄마 사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. 그런데요, 언젠가부터 아빠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은 유전자 감식을 했고 실제로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. 결국 부부는 이혼을 했고요. 아이는 베트남인 엄마가 키우게 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놓고 가출을 합니다. 그리고 한때 아빠였던 그 남성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. 이 아이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아닌 무국적자 신세로 떠돌고 있다는데요. 자,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주아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.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 이름이 용수라고요? 네, 예. 뭐 대충 지금 가명이네요. 가명. 용수가 지금 네.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? 용수는 지금 보육원에서 그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보육원, 한국 보육원에서. 네. 그러면은 베트남인 엄마는 가출을 하고 뭐 핏줄은 아니어도 어쨌든 호적상 아빠는 아빠인데 그 아빠는 돌아가시고. 네. 그 후에 아이는 바로 보육원으로 간 건가요? 그 뒤에 그 이전에 아빠의 가족이었던 분이 입양을 했었는데. 아이의 가족이었던 분이라면 누구요? 네, 그 본래 아버지의 여동생이 되시는 분이 입양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아이의 고모가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됐는데, 예. 네. 그런데 이제 그 오빠가 되시는 분의 유품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뭐 확인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아이를 일단 보육원에 데려다 주고 파양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빠의 핏줄이 아니라는 거를 모르고 입양을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파양을 해버린. 네. 그러면서 아이는 보육원으로 오게 된 거군요. 네. 예. 근데 제가 앞에서 아이가 떠돌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, 그러니까 보육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요. 부모가 이 아이를 보육원에 들여다 주고 난 뒤에 파양 절차를 밟으면서 예.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제기했어요.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송에서 부모 쪽에 승소를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돼서 이 아이는 주민등록이 완전히 말소된 상태입니다. 보통의 아이가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면 새로 이제 주민등록을 만들면 되는데. 만들면 되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고 그럼 친부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잖아요. 그렇게 되네요. 근데 지금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 한국 국적을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런 국적도 없는 상태, 그래서 아무런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. 그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상태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시설아동들이 보통 정부 지원금을 일반적으로 받는데 이 아이는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건강보험을 들 수도 없는 거고 예. 자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. 그러니까 부부가 네. 이혼을 했어도 한국인 아빠 호적에는 올라 있었을 텐데 고모 됐던 그분이 이 소송을 하면서 아예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얘기네요. 네, 그렇죠.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국적 따라서 베트남에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엄마는 가출을 해버린 거고. 네. 그러니까 아이는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. 네. 그 말이군요. 그러면은 지금 보육원에는 무국적자인 상태로 있는 겁니까? 네,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건강보험 같은 거 안 되잖아요. 네, 안 되죠.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조금도 전혀 지급 안 되는 거고요. 네. 예. 그럼 어떻게 보육원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까? 자체 후원금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지금 5살 용수는 뭐 먹고 입고 하는 거야 보육원에서 해준다지만 앞으로 자라게 되면은 교육도 받아야 될 텐데 어떤 나라 국적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? 지금 한국에서는 국적이 있든 없든 체류 자격이 있든 없든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. 그동안 예. 이런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교육은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건 전혀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특히 시설 아동이기 때문에 단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그렇죠. 지원들이 필요한데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.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은행에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지금 무국적자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렇죠. 인터넷 사이트 어딘가에 가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. 아무것도 안 되는.
네,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여권 만들려고 해도 당연히 안 되는 걸 거고. 네,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. 아무것도 안 돼.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네요, 그러니까. 네. 용수, 다섯 살이면 한참 예쁜 짓 많이 할 텐데, 소장님, 어떤 아이인가요? 총명하고 건강하게 잘 컸더라고요. 예. 뭐 특히 똑똑해서 사람들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있고, 또래 아이들보다 얘기도 되게 잘하고. 예. 외모는 그러니까 베트남인 건가요? 아빠가 그러니까 베트남인인 거죠? 예, 그렇지만 거의 뭐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아이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는 있습니까? 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? 그 상황을 어른들도 한참 들어야 이해가 그렇죠.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그렇죠.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죠? 그렇죠. 물건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글쎄 별로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예. 드네요. 아직까지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는 다행인 건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받을 상처 생각하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. 네. 아, 어떻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요, 소장님? 법무부 쪽에서도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일시적인 체류 허가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. 지금 상태로는. 예. 네.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. 일시적인 거라면 그렇죠. 네. 한국은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하고 그 비준했었습니다. 헌법에 의하면 이제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은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가지거든요. 예.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이제 한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이 뭐 교육권이나 건강권 같은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되는데 20여 년이 지났는데 국내법이 거기 따라가지고 정비가 되지를 못했어요. 예. 그 때문에 이제 이런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마침 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이주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네요. 그랬군요. 네, 만약에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되기만 한다면 예. 이 문제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. 어떨지 모르겠네요. 용수 같은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금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?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죠. 무국적 상태인 아이들은. 왜냐하면은 이건 태어났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그러네요. 적 자체가 없고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숫자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점점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. 추정컨대 난민 네 난민의 자녀들은 무국적이 예. 되기가 쉬워요. 한국에서 출생하면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우리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아이들.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이것은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을 통해서 용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